아마농구 최상급 플레이어들의 초접전 승부. 첫 번째 경기에서 2성을 압도한 윤성수, 그리고 민첩한 파워의 조영준과 헤비급 파워의 이동민의 대결. 크록스맨 토너먼트 4강 레이스 그 두 번째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우승은 저로 생각하고 왔습니다. 저 자신과의 싸움이지, 지금 저기 상대 선수는 사실 생각 안 하고 왔습니다. 누가 무섭고 그런 거 없이.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, 비선출로서 이번에는 정말 농구를 처음 시작했던 초심의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제가 즐기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솔직히 누가 우승할지 모르겠어요. 뭐 정화될 수도 있고 윤성수 선수 누가일지 모르겠는데 진짜 예측이 안 돼요.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에는 김현준 코치보다는 그래도 좀 힘이 덜 하지 않을까 싶어서 포스트 공격을 아무래도 좀 많이 해보려고 그래요. 이런 자리를 일단 마련해 준 퀀텀 측에 저는 진짜 감사한 말씀을 표하고요. 앞으로도 저희 4명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회장들이 많아지면은 아마 아마추어 농구의 풀뿌리가 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오케이, 조영준 선수 볼부터 하겠습니다. 동윤 씨가 밀리다니. 슛을 주는 전략을 했더니 슛을 다 냈네요. 또 하이타이 붙어보겠습니다. 네, 괜찮아요.
시간이에요. 생각보다 웨이터 많이 나가네요. 와, 진짜 빡세요. 이겨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아, 조금만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말하는 거 사치예요, 사치. 게임 포인! 비슷한 전략으로 체력 싸움일 것 같아요 이제. 마지막 17점이니까 체력적으로 한번 더 무조건 슛을 좀 더 덜 주겠습니다. 잡지 저걸? 로 봐.
오펜스. 힘들다. 아, 너무 힘들어. 네. 감당이 안 되네요. 전 가드고 포워드니까 체급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자존심이 조금 상하긴 하네요. 네. 네. 이겨냈어야 되는데 아빠가 진 모습은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아들아 건강하게 잘 자라자. 딸이랑 아빠 앞으로 더 농구 열심히 할게. 아, 여보 조용히서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잘해가지고 저도 힘들었고 전쟁이고 남은 소감은 결승 끝나고 하겠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투표하셨잖아요. 선수분들이 나와서 거기서 한 표씩 뽑으실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이 이제 대표로 나오셔서 슛을 하실 거예요. 여자분은 자유투, 남자분은 3점 슛. 거기서 1등 하신 분이 만약에 윤성수 씨 대표분이다. 그러면 아까 21분 계셨죠? 그 21분한테 썬데이 버거클럽 만원권 식사권을 다 드립니다. 33번. 3번입니다. 3번. 15번. 15번. 17번. 조영준 선수고. 역배에 걸었던 이희성 선수. 이희성 선수. 네. 그리고 이동윤 선수, 윤성수 선수. 이렇게 이쪽 분부터 먼저 진행할게요. 조영준 선수. 조영준! 자, 역배 이희성 선수. 아이고. 이동윤 선수. 자 이쪽으로 오세요. 골밑슛 하겠습니다. 물 낮추시고요. 여기서 점프를 같이 뛰면서 팔을 쭉 뻗는 거예요. 하나 둘 셋. 그렇죠. 오! 더 세게 던지시면 돼요. 더 세게. 아이고, 아이고. 천장 또 맞추실 것인가. 오! 가자. 가자. 볼 좀. 아직 남았어요. 아직 남았어요. 여러분 윤성수 남았습니다. 윤성수. 파이팅! 자, 더 여러분 오케이. 이동윤 선수 뽑으신 분은 다 썬데이 버거. 아, 두 명이에요? 썬데이 버거 세 잔씩도 될까? 아, 조영준.